무인 선박하고 자연항 선박의 정확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 실제 그 조선해운 산업계에서도 스마트 선박, 자연항 선박, 무인 선박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들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시베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나 시스템들을 디지털화한 선박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스마트 선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율항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지능화 기술이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기존에 승선되어 있는 선원들의 역할을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술로 대체하고 운영의 효율을 되게 높인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 선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자율 운항을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 판단을 스스로 하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도 자율항 선박에 크게 네 단계로 자율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 수준 1단계에서는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자율 운항 지원 기능들이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 수준 2단계에서는 선원이 승선은 하였지만 원격 관제소에서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원격으로 선박을 제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승선이 돼 있는 선원이 있기 때문에 탑재된 시스템의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선원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 수준 3단계에서는 드디어 이제 선원이 승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원격 관제소에서 모든 상황 전 운항 구간을 원격으로 선박을 제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선원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자율 수준 4단계에서 비로소 완전한 무인 자율 운항 선박이 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다양한 해양 강국, 조선 산업 강국에서도 자율항 선박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있는 그 과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과제가 진행된 문인이라는 연구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자율 운항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인 상황 인식, 자율 운항, 원격 관제, 제어, 통신, 보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자율 운항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 운항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요인들도 분석을 함으로써 이 자율 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는 리볼트, 오토십, 마스, 오토십 등 매년 또는 다양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자율항 선박의 핵심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자율항 기술들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됨에 따라서 2020년도에 자율항 선박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그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과제명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2020년도부터 총 6년 동안 자율운항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개발한 시스템과 기술들을 실증하고 운용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이 과제에서 개발하고 건조한 자율운항 시험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울산해역 앞바다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든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들과 기술들 그리고 시스템들을 탑재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자율항 선박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무엇인지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항해 시스템입니다. 지능항해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 인식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향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항 선박이 안정적으로 안전한 항로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걸 잘 추정하게끔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선박에 탑재된 기관 시스템의 운항 상태나 에너지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고장 진단이나 예측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원격에서 최소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 실증 센터 및 실증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시스템과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시스템들을 실제 시험선에 탑재해서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입니다. 현재 자율항 선박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고들을 예측을 하게 되고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선박들은 대륙을 횡단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 제정이나 법 제도 등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상용화를 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센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시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센서입니다. 반대로 해상에서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조도의 변화나 그 다음에 비나 안개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객체 인식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정보는 카메라는 그 객체의 상대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나 무인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데 라이다의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예를 들면 정밀하게 상대적인 거리 정보, 방위 정보 이런 정보들을 3차원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에서는 이접안할 때, 그 즉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주차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박 같은 경우는 선체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라이다로서는 약간의 원거리의 객체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다입니다. 레이다 같은 경우는 모든 배에 탑재가 되는 것처럼 악천후 환경에서도 객체를 탐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다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레이더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그 객체가 어떤 선박인지 또는 이건 선박이 아니라 육지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의 이러한 센서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융합을 하게 되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들을 탐지하고 인식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험선에 탑재된 저희 상황인식 시스템입니다. 전방향을 보기 위해서 총 6대의 카메라가 달려있고 또 야간에도 보기 위해서 열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레이다와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융합해서 객체들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지능항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운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황 인식을 통해서 인식된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운항하는 데 운항 경로를 예측하고 계측된 운항 경로상의 잠재된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안전하게 회피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 또한 워낙에 넓은 영역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제해사법에 따라서 그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충돌을 회피합니다. 아마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상에서도 이런 자율항 선박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들은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는 파트에서도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를 실증하기 위한 단계에서 다양하게 실외역이나 내수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율항 선박만 있으면 아마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유인 선박과 자율항 선박이 동시에 공존하는 해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은 아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박의 충돌 사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즉 인적 과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 선박의 운항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규칙을 준수하냐 안 하냐 이러한 기능들을 파악하고 앞서 말씀드린 평상시 상황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충돌을 회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물리적인 한 소형선 선박 3대와 3척과 그다음에 가상의 여러 척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양한 조우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는지 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 회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실험을 최근에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자율운항 기술의 핵심이고 지능항해 시스템에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수상선은 상당히 작은 선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특정 해역이나 임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양과학탐사나 해저지형이나 구조물조사, 해양방위 또는 소규모의 해상교통이나 물류운송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그 무인수상선을 이용해서 제주도 용수리 앞바다에 있는 파락발전 시험장 주변에 수중지형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 그 영역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락발전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 전력공급 선들이 있는데 이런 선들이 과연 잘 준설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저희가 개발한 무인수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 운항을 위해서는 위성항법 센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성항법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에는 지형 정보를 개측하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이 어떻게 준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소나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소나, 측면에 있는 소나, 그리고 다중 빔 소나 등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다양한 해상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락발전소의 수상부에 해당하는 라이다와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조물들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동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수중 그 파락발전소를 중심으로 특정한 경유점들을 자율적으로 돌면서 그 해저 지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굴곡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 준설된 케이블의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 무인수상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본 발표를 통해서 바다 위의 해양 무인 시스템과 바다 속의 해양 무인 시스템 그리고 무인 선박과 자유랑 선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구의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바다에서 운용되고 개발되는 다양한 해양 무인 시스템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해양 무인 시스템에 개발되는 기술들과 지능화 기술, 무인화 기술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